오르락 내리락 가락. 오르락 내리락 정말 멋진 연주였지. 높은 음, 낮은 음, 똑같은 음, 앨리스 어때? 음들이 줄줄이 이어져 있는 게 꼭 롤러코스터 레일 같아요. 여러 가지 음이 높게, 낮게 움직이는 모양을 가락이라고 해. 멜로디라고도 부르지. 아하, 가락. 자, 지금 연주하는 음악에서도 가락을 느껴봐. 멋져요. 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. 정말 재밌어요. 하하, 그러면 이번엔 더 재미있는 걸 들려줄게. 음악 토끼의 퀴즈 타임. 퀴즈요? 이제부터 나오는 멜로디를 잘 듣고 어떤 동물인지 맞춰봐. 네, 저 동물 박사예요. 아, 이 소리가 뭐더라? 알았는데. 뻐꾹뻐꾹뻐꾹. 뻐꾹이 소리를 닮았지? 아, 맞아요. 해주세요. 이번엔 꼭 맞춰야지. 좋아. 그럼 두 번째 퀴즈는 좀 쉬운 걸로. 아, 알겠다. 말이죠? 말소리야. 트럼펫으로 연주한 건데 높은 음, 낮은 음이 어우러져서 말 울음소리를 흉내낸 거지. 그럼 다음 퀴즈도 잘 듣고 맞춰봐봐. 숲속에서 새들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.
맞아, 그거야. 우와, 악기로 소리를 낸 건데 동물 소리랑 똑같아요. 멜로디는 소리뿐 아니라 움직임, 분위기, 모양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어. 이번에 연주하는 음악을 듣고 멜로디가 무엇을 표현하는지 한번 상상해봐. 아주 훌륭한 연주였어. 아? 누구세요? 나는 이 음악을 만든 카미유 생상스. 아, 이 음악을 만드신 분이구나. 그렇단다. 넌 이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게 그려졌니? 뭔가 빠르게 움직이는데 이리저리 뛰어다니기도 하고 살짝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. 나 카미유 생상스는 동물들이 축제를 벌인다면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며 동물의 사육제를 만들었어. 백조의 우아한 몸짓을 표현하기 위해 이런 멜로디를. 낮은 음정들을 사용한 이 곡을 들으면 코끼리의 무거운 움직임이 느껴질 거야.
다른 나라의 앨리스. 도에서 시까지. 앨리스, 여기 12개의 음으로 멜로디를 만들어봐. 응? 근데 제가 할 수 있을까요? 그냥 눌러보면 되는데. 아, 그럼 주사위로 만들어볼까? 우와, 요걸 던져서 나오는 걸로요? 좋아요. 레! 레가 나왔어요. 예. 레? 어? 미! 미가 나왔어요. 예. 미? 그럼 이번엔 이쪽 미 던져볼까? 이게 뭐예요? 그건 파샵! 파 옆에 있는 검은 건반이야. 레 미가 두 번이나 나왔어요. 다른 것도 많은데. 아니야, 이 멜로디도 좋을 것 같은데. 이 멜로디에 리듬을 넣어서 연주해보자. 주사위로 만든 멜로디 어떠니 앨리스? 저도 이 멜로디 좋아요. 주사위로 그냥 던진 건데 신기하다. 어렵지 않다니까. 이 멜로디를 들으니 생각나는 음악이 있어. 내 마음대로 멜로디 한번 만들어 볼래?